지난주 금요일장이 마감된 이후에 나왔던 뉴스들 그리고 기대감 나오는 종목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. 현대차는 베이징의 1공장의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내놓았습니다. 경영 효율화 차원이다라고 밝혔는데요. 이 공장을 리샹이라는 기업이 현재 1조 원에 인수를 해서 2023년까지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최근 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LG, SK도 중국에서 대규모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대해서 현대차 측에서는 중국에서 외국인의 자본법, 외국인 투자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각은 곧 새로운 현지 사업의 추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. 계속해서 주가 추이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원무역입니다. 영원무역은 미국과 유럽의 소비 회복에 따라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미국은 매출의 40%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수주가 증감에 따라서 가동률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원재료 가격이 현재 상승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이 가격 상승분은 사실상 바이어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 가격 변동에 따른 마진 훼손 영향은 적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HMM입니다. HMM은 미국의 뉴욕향 임시선박의 한 척을 긴급 투입했다라는 소식을 주말 사이에 내놓았습니다.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5월에만 벌써 다섯 번째 임시선박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. 이 HMM 같은 경우에는 한진해운의 파산 사태 이후 2018년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이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업황 급변에 따라서 HMM 이 22배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. 해운 시황이 꺾여도 살아남을 체력을 갖췄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주가 추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투어입니다. 하나투어는 지난주 금요일에 영업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이 회복기에 따라서 최대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는 증권사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2011년 회복 시기에 주가가 무려 30%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. 특히나 급증하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형사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사로부터 원활한 공급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.